하세요. 농업인 전문 강사 화이팅! 농촌진흥청 선정 40대에서 60대 가고 싶은 곳 농촌진흥청 픽 로컬 여행 횡성 예다원을 다녀왔습니다. 예다원은 강원도 횡성군 공급면 항제로 행정 2길 15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단법인 횡성 예절원 예다원은 예절과 다래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담을 나누는 집, 고요하면서 양질의 기운과 거칠지 않은 기품이 담긴 차와 함께 다담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한 힐링 다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전통 다래 체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 1일 체험과 전통차, 녹차를 주로 하는 전통차로 꽃차 1일 다래 체험이 가능합니다. 황차, 말차, 행다 1박 2일 체험도 있고요. 중국차, 보이차, 꽃차, 제다 등 2박 3일 동안 할 수 있는 전통 다래 체험이 있습니다. 예절 교실은 밥상머리 교육, 1박 2일 체험, 생활예절, 전통예절, 2박 3일 체험, 외갓집 체험, 방학 중 홈스테이, 유치원 초중고 1일 예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체험으로는요, 봄 장담극이, 꽃차 더그마기, 그 다음 여름에는 입차 더그마기, 옥수수 감자 쪄먹기, 가을에는 명절 떡 다식 만들기, 오미자 따기, 김장 담그기, 다음 한겨울에는 청국장 만들기, 두부 만들기, 쌍화탕 만들기 계절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뛰어놀아도 되겠다. 운동을 해도 되겠네. 그 다음에 수강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다도 수강으로 전통차 3개월, 황차 1개월, 중국차 1개월, 화차 3개월, 말차 2개월. 그리고 꽃차 제다 수강으로 전문인 과정과 취미반 과정을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부 태교 수업으로 혼인례 전후 과정과 임신 전후 몸가짐, 전통 혼례집도, 각종 차 도구와 차, 각종 차와 도구에 대해 알려드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막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40대, 60대가 가고 싶은 곳, 농촌진흥청이 픽한 로컬 여행, 노는 법 사이트. 안녕! 예다원 검색을 하시면요. 그, 너 비 맞기 싫으니까 첫 번째 예절 다도 체험으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두 번째 구들 찜질방의 휴식. 세 번째 음악 꽃길 네. 산책로. 네 번째 저녁 식사 로컬 푸드. 아침 식사 한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장학습 운영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원도 농업인 전문 강사 양성 과정. 학생분들하고 같이 예다원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도착. 맛있는 차와 그다음에 연잎밥 그리고 디저트도 맛있게 먹고 왔죠. 교육장도 분리되어 운영을 하고 있었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숙박도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도 되게 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과 교육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정말 맛있게 생겼죠. 제가 가장 먼저 왔기 때문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풍경을 볼 수 있고 농업인 전문 강사 양성 과정 예절 다래 체험도 함께 했습니다. 메리골드 차로 식전 차로 메리골드 차로 마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혜경 꽃차 연구소 꽃짓다 공급면 항제로의
행정 2길 15 내비게이션 치면 도착이 됩니다. 주차장이 넓으니까요. 이용하시기 편하고 오시는 분들이 마음가짐을 조금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다음에 좀 여유 있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는 곳, 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정성 들인 음식과 그다음에 진짜 하나하나 정말 맛있게 먹고 왔어요. 이런 거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이게 소출. 아니 그냥 우리 하부님들 오신다고 제가 조금 그냥 신경을 썼습니다. 아 신경은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 그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고기에 비하면 예산에 비해서는 예산이 어디 가셨나? 네. 즐겁게 예산이 요 정도 딱 고맙습니다. 네, 즐겁게 식사하시고요. 요거 이제 드시고 나면은 영감이 나올 거예요. 예, 요거 이제 식전에 이제 드시는. 아, 잘 먹겠습니다. 드시고 여기 이제 감자, 요거 우리 회장님이 주신 홍감자입니다. 감자에다가 우리 건배 한번 할까요? 네. 예담원의 저기 식사는 차로다 갑니다. 네, 여기 무슨 차죠? 메리골드. 메리골드요. 메리골드가 루틴 성분이 많았고 눈 예. 시력이 좋습니다. 우리 나이에 시력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자, 우리 건배 제일 자, 우리 예담원의 발전과 또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하여! 여기서 이제 시험 퍼포먼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차를 배우시게 되면은 이거를 기본으로 배우고.